짠. 오늘도 뭔가 선물이 왔어요. 시급주의. 뭘까요 이거는? 돌체라떼를 위해서 선물을 제가 이번에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한번 열어보세요. 아, 여기 다 적혀있는데요? 조용한 거 빨리 열어보세요.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오, 센터랑 뭔가 나왔습니다. 짠! 오호, 예쁘죠? 바디보드, 서핑보드를 돌체라떼에게 선물했어요. 멋있죠? 오, 벌써 좀 많이 생겼는데. 오, 좋아, 좋아. 근데 진짜 많이 크다, 생각이 이상했던 것보다. 엄청 색깔이 밝아. 이뻐. 한 물어도 뽑아내야 되죠. 역시 돌체가 용감하게 많이 관심을 가지네. 저 일로 와봐. 나한테 나왔다. 이거 뭐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. 어, 그러게.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, 이런 것도. 새로운 물건도. 싸워진 것 같아요. 심지어 좀 넓고 큰 건데, 맞지? 그니까, 이 정도 크기면 아주 그냥 뭐. 세상 강하게 어울렸어.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보면 앞에서 몸을 비비는 의식을 지닙니다. 그런 거 없다. 아무 생각 없다. 왜 마음대로 얘기하는데. 잘못된 정보를 아무 때나 알려주지 마세요. 비비는 의식을 지닙니다. 경건하게 몸을 짠! 써니 워터 바디보드를 한번 띄워볼게요. 네. 근데 인사한다. 뭔가 진짜 역시 경기를 하는 거. 물 못 뛰어가다 이제 큰일 났다. 이 쫄보들. 애들이 서핑보드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오징어를 올려볼게요. 오, 역시 바로 적극적이다. 오, 한꺼번에 다 가져갔다 그냥. 이제. 도대체 먹고 싶은지. 오. 저 물 어떻게 열어? 그래도 막 바로 뚝 떨어지거나 했진 않네. 그래도 위에 천이 좀 찍인 거. 어, 생각보다 찍인가 봐. 나때 이제 좀 안정적인데. 아, 어, 맞아.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잘 걸렸어. 우후. 여기 왔어, 여기 왔어. 응. 오, 역시 나도 식참이 모든 걸 지배한다. 오, 올라갔다. 오, 오, 대박. 그니까. 조금 더 되겠네. 오, 균형 감각 장난 아닌데? 뭐 타겠는데? 그니까. 혼자 안 잡고 있었는데 맞지? 대박이다. 우와! 대박! 라떼 완전 똑똑해! 오, 원래 뒤로 올라가는 거 같아. 나 사람 올라가는데? 씹어 먹으러 오셨다. 하이자, 하이자. 터졌어. 완전 딱 잡아줘. 뒤에서. 대박. 이 새끼 이거 돌체. 생각보다 오케이, 좋았어. 잘하고 있어. 돌 먹어, 돌체 먹어, 돌체 먹어, 돌체 다 먹어, 돌체. 라떼 많이 먹어자.
예.